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잠시 정차 중이니까 네, 영상 오프닝 찍겠습니다. 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출발. 네, 운전하면서 얘기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겠죠? 네. 근데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취업이 잘 되는 꿀팁, 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 합니까?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내가 나중에 취업을 하고 나서 되돌아봤을 때 내가 잘한 선택일까? 앞으로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이런 좀 비전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첫 번째는 첫 직장을 잘 선택하자입니다. 일단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간과하시는 게 모든 건축사 사무소가 같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는 대형 사무소와 아뜰리에만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세부적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사를 고를 때 정말 잘 골라야 되는 거는 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하냐, 단독주택을 하냐, 아니면 상가 건물을 하냐, 뭐 병원 설계를 하냐, 아니면 뭐 리조트 설계를 하냐, 뭐 종류가 여러 개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모두 똑같은 건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시면 정말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도 엄청 다릅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배경을 살짝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쉽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취업을 해서도 나한테 어떤 전공이 하나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일을 돌아가면서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주력으로 돈을 버는 설계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력을 쌓아가면서 한 가지 유형의 설계를 하다 보면 그 설계가 여러분들의 주특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동안 하는 설계가 여러분들의 주특기가 될 거고 이직을 할 때도 그 설계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직을 하게 되실 텐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세부 전공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 때는 큰 전공, 건축학과, 건축설계라는 전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왔지만 이제 취업을 하게 되시면 세부적인 전공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공동주택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뭐 다세대주택일 수도 있고요,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 병원일 수도 있고 리조트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엄청 많죠.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운전하면서 다 생각이 안 나지만 정말 많은 분야가 있어요. 뭐 도서관 설계도 있겠죠. 그리고 학교 설계만 하는 사무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설계만 주력으로 하는 사무소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종교 건축만 하는 그런 사무소도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길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공동주택을 3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도 이 아파트 설계를 쭉 해야 될까? 나는 다른 설계도 해보고 싶은데 내가 이 경력만 쌓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디자인적으로 취약해지기도 하고 디테일 설계하는 부분에서 약해질 수도 있고, 그쵸? 제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더 이상 아파트를 하기 싫다면 빨리 노선을 바꿔서 내가 하고 싶은 설계를 하는 사무소로 이직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경력이 쌓여서 갈수록 내 전공을 살리는 건 쉽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러 가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파트 설계를 하는 부서에서 5년차 직원을 뽑는다라는 건 아파트 설계를 5년 정도 한 그런 금손의 인력이 필요한 건데, 아파트 설계를 5년차여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아파트 인허가 그 업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뽑아가지고 아파트 업무를 경력직으로 준다는 게 그게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뭐 가르치면서 하면 된다? 그러면 신입사원한테 적은 임금을 주고 가르치면서 하겠죠. 근데 비싼 그 5년차 임금을 주어가면서 처음부터 0부터 10까지 다 가르쳐가면서 한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력이 쌓여갈수록 내가 하고 싶은 다른 부분에 설계가 있다면 그 부분으로 빨리 이직을 해야 돼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고 언제든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임금을 낮춰서라도, 내가 연차에 그 경력을 좀 깎아서라도 새로운 설계를 처음부터 배운다는 생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경력이 쌓여갈수록 내 몸값은 높아가는데, 그 높아진 몸값을 가지고서 임금을 낮춰가면서까지 내가 새로 배워가는 게 쉽진 않단 말이에요. 새로 배우려면 또 때에 따라서 야근도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5년 동안, 3년 동안 아파트 설계만 쭉 해왔으면, 아파트를 하는 뭐 큰 기업으로 가면 임금도 올려가면서 더 가져갔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술을 가지고 충분히 내 스킬을 활용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예 전공을 바꿔버린다라고 한다면 쉽지 않겠죠. 아뜰리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아뜰리에에서 단독주택만 설계하면서 디테일적인 유리 재료 하나하나 뭐 정말 따져가면서, 업체 따져가면서 재료 정하고 그런 디테일에 관해서 현장에 감리하시는 분, 그리고 그 시공하시는 분들과 뭐 싸워가면서 다퉈가면서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아뜰리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 저처럼 큰 설계를 하는 사무실 직원이 현장도 한번 안 가보고 어떻게 준공이 됐는지 많이 가볼 일도 없고, 그리고 시공사와 설계 과정에서는 정말 많이 투닥투닥되고 하지만 현장 그 시공하는 분들과 직접 마주하고 대할 일은 사실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뜰리에 업무와 저의 업무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가 아파트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경력이 높은 본부장님급, 뭐 이사님급 이런 분들이 뭐 구청 협의 다니시고, 그리고 조합 클라이언트 만나러 다니고, 그리고 입찰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수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을 따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일을 제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뜰리에서는 저 연차에서도 충분히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다니고, 그리고 현장 감리도 하고요. 그러면서 0부터 10까지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나가면서 일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아예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론 업무의 그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전공이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회사에서 단독주택 쉽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 일에 그 직원 수를 감당할 만한 그런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작은 설계를 웬만하면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독주택이나 뭐 근생 이런 작은 업무들을 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와, 정말 이 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취업을 했을 때 첫 직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1년씩 내가 경험을 하겠다? 1년 이거 아파트 배우고, 뭐 1년 다른 회사에서 뭐 배우고, 또 다른 회사에서 1년 배우고 이렇게 하겠다? 정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의 특기를 살리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특히나 설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배워야 하는 그 업무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작은 단독주택이나 뭐 다세대주택, 근생 이런 업무들은 설계 주기가 굉장히 짧고 준공도 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처럼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내가 첫 직장으로 어디를 갈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나는 어떤 설계를 하고 싶은 건지 분명히 알고 첫 직장을 가시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해졌다 하더라도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지원하는 회사가 어느 설계를 정말 정말 주력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설계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가 안정적인지, 뭐 일이 끊기지 않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장님이, 그리고 작가 선생님으로 계신 그 소장님이 어떤 업무에 특화되신 분인지, 내가 이분 밑에서 이 업무를 배우면 충분히 성장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한번 꼭 해보시고 직장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취업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바로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취업의 기회는 있기 때문에, 아, 이 말은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겠네요. 하반기에 공채가 많기 때문에, 공채가 있을 때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대신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길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취업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설계사무소를 좀 늦더라도 만나게 된다면, 내가 당장 합격한 회사가 있어서 덜컥 가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닌 경력을 쌓는 것보다는, 나 조금 늦더라도 길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정말 정말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강조해서 첫 번째로 먼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얘기만 듣고 가셔도, 영상 끄셔도 좋습니다. 네, 이 얘기만 할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얘기 뭐 할 게 사실 생각이 나지 않네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를 그럼 드릴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설계를 하고 싶냐, 두 번째는 회사를 가고 싶냐, 이 고민인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결이 약간 다릅니다.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혹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혹은 어떤 분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건축 설계를 전공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건축 설계를 전공하긴 했지만 내가 진짜 디자인 설계를 하고 싶어서 이 과를 온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설계를 열심히 했어도, 사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근데 또 지금 당장 내가 다른 길을 돌려서 전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다른 뭐 시험을 준비해서 건설사를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선택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이 설계에 대해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이런 고민을 너무 중압감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 너무 열변을 토했더니 좀 힘드네요. 잠깐만, 물 한 입만 마실게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분명한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는 내가 설계를 사명감을 가지고 나의 비전으로 삼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설계는 나의 회사, 직장일 뿐이냐,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가끔 설계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죄책감을 느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전공을 했고 분명 디자인을 하고 싶어 했는데, 혹은 성적을 맞춰서 왔는데, 졸업까지는 했는데, 진짜 막 공모전도 열심히 하고, 막 학교 설계도 A+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막 밤새면서 열심히 했던 애들과 나는 결이 다른데, 걔네들처럼 따라갈 자신도 없고 작가 정신을 가진 디자이너로 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 자신도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낙오자처럼 살고 뭐 이래야 되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으로 건축사 사무소를 선택하는 것도 뭐 범죄가 아니잖아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회사예요, 여러분. 건축사 사무소이기 이전에 기업이고, 사업체죠, 사업체. 어떤 대표, 그러니까 소장님의 사업을 위한 직원이라는 거죠. 그쵸?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들, 약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내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무소에 들어갔을 때, 마치 내 설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맞아요. 설계에 참여해서 설계를 하면 그분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설계에서 자부심을 갖고 내가 했던 설계라고 포트폴리오도 가지고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나의 그 포트폴리오 목록에 적을 수도 있죠. 당당하게. 그거 맞아요. 맞는데 결국에는 그 수입이라는 구조로 좀 너무 현실적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월급쟁이일 뿐이고 받아도 인센티브이고 그 수익과 명예는 사무소 대표님, 그러니까 소장님, 디자이너, 선생님이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압감이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나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사명감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욕먹을 필요도 없는 거고 스스로를 낮출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충분히 돈, 임금 받은 데서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자체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경력을 쌓아서 내 커리어를 높여간다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 그 정말 당당한 납세인으로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떳떳할 필요가 좀 있다. 좀 숨거나 뭐 자기 자신을 나는 그냥 직장인일 뿐이지 설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막 치부할 필요가 없어요. 설계하는 거예요. 그쵸?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중압감을 가지지 말아라. 남들처럼 다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다시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작가 정신을 가지고 난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큰 포부를 갖고 입사를 했지만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이거랑 같은 결로서 건축사 자격증을 따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중압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내 사업을 해야 된다, 뭐 그리고 나는 건축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너무 압박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 오늘의 큰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진심을 담아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꼭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더라도, 그리고 내가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의 계획을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세워야겠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시고 아니면 혹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에게 앞으로의 좀 미래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작게나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면, 저의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저로서, 그리고 정말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부터 나는 건축가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갖고 대학도 준비하고 학과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모전도 열심히 하고 취업도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직장생활을 3년차 하고 있는 대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정답은 아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듣고 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을 유튜브에서 그냥 당당히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작게나마 필요한 분들에겐 좀 위안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